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는 부추 비빔밥 만들어 볼게요. 부추는 씻은 다음에 물기 털어내고 작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믹서기에 된장, 견과류, 마요네즈, 참기름, 알룰로스, 물 넣고서 곱게 갈아주세요. 약간의 수분이 있어야 잘 갈아지니까 물, 알룰로스 이런 거 잊지 말고 넣어주세요. 고소하고 담백하고 맛있는 저염식 특제 된장 소스가 완성이 됐어요. 달걀은 반숙으로 준비해 주셔야 훨씬 맛있어요. 밥에 연두부 밥물을 올려주세요. 작게 썬 부추를요, 연두부 주위에 촘촘하게 넉넉하게 골고루 올려주세요. 여기에 우리가 만들었던 반숙 달걀 후라이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특제 소스 넣어주면 맛있고 건강한 부추 비빔밥이 완성이에요. 계란 노른자 톡톡톡 터트려가면서 맛있게 비벼서 드시면 되세요. 정말 건강식이지만 맛도 좋고 포만감도 느껴져서 다이어트식으로도 강추니까 꼭 해서 드셔보세요.